예, 정성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얼굴이 많이 수축해지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냥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세요? 잠도 못 잤습니다. 아, 그래요? 아, 참. 어제 사진이 이렇게 나오던데 네. 이재명 의원 전화 받는 장면 옆에서 이제 우리 정 의원께서 그냥 이거 말이야 이놈들. 네. 저기 유영아의 생활 정치에는 여러 번 나오셨었는데 그죠? 네, 네, 네. 물론 거의 동시 출근 됐으니까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분도 많이 보죠. 서울의 소리 메인 스튜디오에서 하시는 건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네. 이 좋죠. 네,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네. 방송국에 온 것 같습니다. 혹시 네, 네. 그렇습니까? 네. 저희도 카메라도 여러 대 있고요. 네. 네. 아, 그래갖고 앞으로 좀 현안 있을 때마다 네. 나오셔서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분들하고 네, 네. 또 유용한 생활 정치 시청자분들이 동시통틀 내고 있거든요. 그 외에 다른 데들도 저희가 지금 섭외를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래갖고 좀 말씀해 주시고 네.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엔 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팬들도 분명히 네, 네. 있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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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제 그 얘기부터 좀 하죠. 어제 그 얘기부터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어제 하여튼 갑자기 예상했었습니까? 검찰 소환 통보? 그래도 정기국회가 네. 정기국회 시작되는 그날 소환하리라고는 예상 못했습니다. 뭐 소환이 네. 한번 하겠지. 저는 뭐 전대 그 이전에 검찰에서나 검찰이나 경찰에서 마치 전대에 개입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기면서 네. 전대 도중에 이재명 후보 그 당시를 좀 소환할 것처럼 또 맞아요, 맞아요. 바람을 좀 피고 잡다가 또 대표가 되니까 물론 뭐 날짜가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4일 된 거죠. 예, 예. 4일. 그렇지만 또 바로 이 사안 자체가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5일 뭐 내일 통보해도 모레 통보해야 되고 6일에 소환한다고 한 미리 사전 조율해 갖고 그렇지. 예. 뭐 한 9월 뭐 4, 5일에 해도 될 텐데 이게 지금 뭐 9월 1일 날 정기국회 개회식 날 통보한다는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저의가 있고 그다음에 소환 일자 9월 6일 아니겠습니까? 네. 추석 바로 직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9월 9일이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늦춰갖고 추석 민심에 영향을 주고자 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근데 그 이틀 전날 윤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했잖아요. 네네. 예. 그 이진복 경무수에 와서 네네. 그때는 잘해보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화 통화하면서 서로 덕담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또 알았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 네, 서로 뭐 민생에 대해 뭐 물론 여당에서는 뭐 아무 보고받지 않고 그렇게 보고 전혀 보고받지 않고 아니, 있고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한테 네. 보고도 안 하고 관여하지도 않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은 네. 막 서로 덕담 주고받았고 그랬는데 예, 검찰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보고를 안 했겠습니까? 아, 덕담 주고난 다음에 정말 어르고 나서 뺨 때린다고 해갖고 이건 일종의 정치 사기죠 사실은. 정치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여당의 행태에 대해서 양두구육 행태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형적인 네. 양두구육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정치 사기다, 양두구육이다 이렇게. 네. 그렇죠. 정 의원님 항상 점잖게 얘기하셨는데 오늘은 아주. 아니, 전 정말 정치사회도 네. 여야 간에도 네. 특히 169석이라는 데는 제1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최소한 네. 예의나 금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기국회 개회식 날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예의와 금도를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회를 깡무시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예, 네. 국회 네. 필요 없다?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재명에 대한 그 어제 사안도 보면은 예. 이재명에 대해서 그동안 뭐 대장동 뭐 그다음에 성남 FC 백현동 관련한 게 되게 뭐 배임 문제들 이런 네. 거였는데 네. 이게 선거법으로 뭐 공소시효를 이유를 들어갖고서 예. 선거법으로 소환한 것은 이재명 개인에 대한 어떻든 공격이라고 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건? 지금 뭐 많은 네. 분들이 지금 간과하고 계신데. 네. 대통령 후보자는요, 대통령 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낙선되거나 그 대통령 후보자였던 사람이 기소돼갖고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게 되면 네. 그 국고보조금을요, 정당이 사실은 반환해야 됩니다. 와. 그, 이 교수님 그거 모르셨죠, 그게. 네. 이게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당내에서도 제가 계속 이재명에 대해서 뭐 사법 리스크 얘기하는데 뭐 배임이나 이런 건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본인 책임지면 됩니다. 네. 그러나 이건 이런 선거법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저 당대표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 게 차라리 다행이죠, 사실은. 네. 왜냐하면 당 밖에서 당대표가 되지 않아서 아는 상태에서 본인 개인이 이걸 감당하려고 했다고 하면 굉장히 더 어려움이 컸지 않겠습니까? 네. 당내 소위 말하는 비주류라고 하는 분들이 챙겼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 100만 원 이상을 받았다. 네. 누가 책임지니까. 민주당은 사실은 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겠죠. 아, 400억이 넘는 국고부정. 국고부정 엄청나게 들어왔잖아요. 예, 예, 예. 그걸 다 반환해야 되는 반환해야 됩니다. 이거. 야, 이건 민주당 전체에 대한 당원과 거기 예. 당직자 전체에 대한 공격이네. 저는 뭐 검찰 그런 걸 알고 선전포고한 게 아닌가 선거법으로. 아, 그래서 네. 전쟁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예요. 예, 예, 네, 네. 선거법 위반이 그렇게 무섭군요. 네, 네. 그런데 그 선거법 위반 혐의라는 것이 백현동에서 뭐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백현동에서 그 용지 변경을 한 거죠. 네네, 용도 변경. 용도 변경한 것인데 네. 그것이 식품연구원이 그죠? 네네. 식품연구원이 이제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네네. 그러는데 도저히 매각이 안 되니까 네네. 국토교통부에서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성남시장 시절에 어쩔 수 없이 공문이 들어오고 막 압력이 들어오니까 네네. 해줬다라고 얘기했는데 네네. 그 말이 네네. 그 말이 이제 그 구감장에서 한 말이 네네.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그 행위도 네, 아니고 국토부에서 이제 공문을 보내고 네. 담당 공무원들 간에 통화도 하고 빨리 처리해 달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예. 성남시 공무원들 주저주저 하고 시장한테도 뭐 보고를 했겠죠. 네. 추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중앙 정부와 더군다나 중앙 그 국토 교육 관련 업무를 총괄한 중앙 부처인 국토부에서 네. 일선 지방 기초 자치단체 이렇게 됐을 때 압박을 안 느끼겠습니까? 압박을 느끼는 당연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네. 이재명 후보가 그걸 조치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조치하겠다 이런 뭐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뭐 그 정확한 내막은 모르지만은 네. 사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흔히 쓰는 얘기입니다. GCS는 말 안 들면 직무유기로 아, 조치하겠다는 성남시장 게. 그거 뭐 힘이 있어요, 솔직히.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그리고 이게 선거법도요. 네.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것도 경쟁자인 상대방 후보, 상대방 후보나 그 배우자에 관해서 허위사실 공포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나 이게 아니라 국정감사장에서 회의장에서 자기에 대한 공격을 갖다가 그런 의혹성 질의에 대해서 방어하다가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실 네. 이런 걸 갖고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분들도 수십 건씩 걸릴 겁니다. 정성호님 이제 율사 출신이시니까 네, 네, 네.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도 말이 안 된다 그런. 저는 뭐 네. 이게 일부 허위 사실 있는 유무는 좀 판단을 엄밀하게 엄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은 네. 이 정황을 보게 되면 되게 약간 사실에 대한 과정이라든가 또는 감정적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럼 무슨 이게 선거에 이게 당선될 목적 문제는 목적 범위입니다. 예.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건데 이게 그 당시 이걸로 해갖고 당선될 목적이 있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예. 영향을 미쳤다는 예, 거예요. 예. 그런데 허위 사실에 고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고의나 목적성이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유 교수님하고 네. 저랑 네. 얘기하다 보면은 네. 뭐 저에 대해서 아 정성호 의원 뭐 문제 있지 않냐? 그럼 예. 제가 변명하다 보면은 예. 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정도죠 사실은. 네. 이걸 더구나 대통령 선거에 그러니까 한참 남은 상황에서 있었던 이 일을 갖고 이걸 갖고 고발을 하고 수사를 하고 이게 지금 이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그 잘 아시겠지만 백현동 사건, 뭐 대장동 사건, 뭐 각종 사건에서 무진장 뒤졌잖아요. 하여튼 몇 년 동안 털고 예? 성남 FC 안 나오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선거법 위반으로 그걸 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문제는 워낙 또 간단한 문제입니다. 네. 다 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정감사하는 거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녹화되어 있어요. 발언하는 게. 네네네. 질문하고 발언하는 게 네. 녹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관련 공무원들만 뭐 공무원들이 지금 뭐 정권 잡고 있으니까 다 와서 다 답변했을 거고 정권에 유리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저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예, 예.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이걸 지금 몇 개월은 묵혀뒀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묵혀뒀다가 정말 예, 예. 야 그때 걸었어야지 그때. 네, 예, 예. 제가 보기엔 대선 직후에 아니면 뭐 취임 이후에 해도 바로 끝났을 겁니다. 사안입니다, 사실은요. 케빈에 딱 들고 있다가 예, 예. 도저히 아무것도 안 나오면 이거로 걸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저는 뭐 그러고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일단 뭐 국회를 무시하는 거고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갖고 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우리 정성호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알아야겠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계속 사법 리스크, 사법 리스크 얘기해서 그게 문제 안 돼. 개인적인 건 문제 될 것도 없는 거고 뭐 리스크라는 게 뭐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 누구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제가 교통사고 당할 리스크도 있는 거고 문의 당할 리스크가 왜 없겠습니까? 있는 거지. 더군다나 검찰 정권 하에서 모든 국회의원이 다 사법 리스크에 있는 겁니다. 리스크 없는 국회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냐, 응? 네. 먼지 털기식으로 응? 나올 때까지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낸다는 인디안 기우제식으로 수사하는데 안 나올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리스크 없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예. 아니 근데 그거 한번 여쭤보죠. 지금 네. 9월 6일날 소환 통보했는데요. 네. 그 어떻게 나가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그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굉장히 정치적 의도를 갖고 추석 민심에 영향을 미치려고 날짜 그렇게 잡았던 것 같은데 뭐 이재명 당대표 본인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는 거 듣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네. 그런 그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뭐 안 나가면 안 나간다고 또 뭐 방탄하는 뭐거 아니냐 응? 또 왜 무슨 특권이 있냐 나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테고 그냥 사안 자체를 보면은 서면 조사해도 되는 사안입니다 이게. 아 그래요? 자기 변명 이유만 되는 거지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카메라에 다 나와 있고 나와 있는 사안인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본인이 네. 굉장히 뛰어난 변호사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아 그렇죠. 예. 예. 그날 만약에 나가게 되면 분명히 카메라 터지고 뭐. 난리 나겠죠. 그게 목적이죠. 나오게 되면은 뭐 어쨌든 뭐 포토라인에 마스크 마이크 갖다 드릴 때 되고 그렇죠. 그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야 이거 뭐 대단한 것보다 예, 이게 네. 도대체 네, 네, 네. 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압수수색 하면 뭐 대단한 줄 알아. 네, 네, 네. 근데 실제 내용 아무것도 없어. 네, 네. 김혜경 씨, 김혜경 사 150군데 압수수색했는데 10만 8천 원 갖고 왔거든. 뭐 안타깝습니다 사실. 네. 아니, 그 문제는 네, 좀 더 네, 지켜보시죠. 네. 자, 이 쌍방울 문제는 어떻게 하여튼 여러 가지 계속 뭐 거는데 쌍방울 문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 이재명 당대표가 어제 네. 뭐, 그 기자들의 답변하면서 네. 내가 뭐 쌍방울 내복 하나 사입은 거밖에 없다 그게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아, 본인이 예. 뭐 다른 걸 떠나서 떳떳하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공당의 예. 당대표가. 예. 저는 그 이재명 그 지금 당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다음에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지 않았습니까? 네. 최종적으로 무죄 받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네. 김혜경 씨 뭐 법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사 계속 얘기가 됐었으니까 변호인들 선임돼 있습니다. 제가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고. 네네네. 네, 네. 이재명 도지사의 그 변호인단들은 뭐 제가 아는 분들이 또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저도 네, 거기에 네. 몇 번 참여했었고. 아, 같이 하셨고요. 예. 네. 그 과정에서 그 변호비용 관련해서는요, 나중에 이런 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 지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뭐 다 법인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무료, 본인들은 뭐 안 받으려고 일부 하셨던 분도 있고, 그냥 우리가 도와주는 거다. 친분을 네. 위해서. 예. 친분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분도 계셨지만, 그건 나중에 기부행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받아줘야 된다고 다 통장은 다 처리했고요. 네. 여기 관계되는 게 쌍방울의 지금 이재명 그 검찰 출신 변호사가 한 분 계셨는데 예. 그분이 쌍방울을 변호했던 여러 가지 사건을 대리했던 그 법인에 소속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러 가지 사건도 같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연결을 지려고 하는데 나온 게 없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뭘 뭐 뭘 예. 뭐, 받았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예, 예. 거기서 법인 내부에서 뭐 M&A 관련해 갖고 뭐 계좌를 왔다 갔다 한 돈을 그게 이재명이 간 거 아니냐 했는데 아, 나왔으면 벌써 나왔죠. 그게 복잡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한두 분도 아니고 처음에 20억 얘기했었는데 사채인가 뭐 예, 예. 전혀 무관한 거예요, 사실은. 네, 네. 그리고 이것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쌍방울에 관련해 갖고 네. 뭔가 별건을 제가 보기엔 별건을 잡아 갖고서 다른 걸 압박하려고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쌍방울을 지금 뒤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왜 이렇게 쌍방울 미워하는 거예요? 좀 모르겠어요. 거기에 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변호사도 있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뭐 그분들이 뭐 사임했다고 뭐 그런 얘기도 며칠 전에 예, 네. 뭐 그런 얘기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전방위적으로 쌍방울을 털어 갖고서 별건으로 압박하려고 하는데 아니 이재명 그 우리 그 대표하고 영재질 사는 나올 것이 없습니다. 왜냐, 그 저는 뭐, 그, 해당 변호사하고도 제가 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그 변호비용 관련해서는 몇 번은 제가 사실은 이재명 후보와 네네. 얘기를 했었고요. 예. 관계 없습니다. 네. 쌍방울 본래는 그 이제 전북 기업이었는데, 네. DJ 때까지. 네네. 이 오너가 바뀌었잖아요. 거의. 네, 호남 뭐, 기업이 아니잖아요. 네, 저는 뭐, 어떻게 해서 그 쌍방울이 그 정권에 눈 박혀는 안 되는지 잘 모르겠고, 단지 그, 변호인 한 분이 그 법무법인 소속의 그 거래하던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인 한 분이 네. 이재명 도지사를 저 변론했고 네. 또 그 배우자 변론했다. 그리고 또 도지사권은 뭐 무죄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원한 때문에 그런 건지 이거야 말로 또 변호사에 대한 보복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요. 대장동 사건은. 대정동 문제는 조사를 안 해요.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동안. 위례신도시 갑자기 옮겨탔어. 그러니까 뭐 대장동을 뭐 털다 털다 중요한 게 결국
정책적 판단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걸 갖고 정책적 판단을 갖다 배임으로 몬다고 하면은 문제가 안 될 지방자치단체장은 전 단 한 명도 없다고 전 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책적 판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민간 기업들이 개발하게 되면 당 수익이 나는 거고 그렇죠. 수익 난 걸 갖고 네가 혜택 주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걸면 문제 안 될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중앙정부의 모든 사업도 문제가 될 겁니다. 네. 저는 그 부분에서 이게 법적으로 이게 처벌하기 어려우니까 다시 또 뭐 위례 신도시로 뒤져보는 것 같은데 네. 물론 그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할 때 그때 산하기관에 일부 공직자들이 저는 뭐 불법 행위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도 몇 번 사과를 했던 거고 뭐 네. 관리감독 책임이 도의적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그러나 현재까지나 뭐 위례 사건들이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고요 사실요. 그래서 뒤지다 안 되니까 어떻게 압수수색했다 전방적 압수수색했다 예 그겁니다 그거 너 언론에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언론은 그걸 다 받아쓰고 예, 뭐 대단한 뭐가 있는 것처럼 뭘 보이는 거죠 사실은 네. 그 돌아가신 분이지만 김문기 씨 그분도 성남 그 뭐니까 성남시에 있는 산하단체에 있는 직원분들 아니에요 그 시장이 어떻게 아시죠 시장이 지금 성남시에 지금 뭐 정규직 공무원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3,000명이 넘을 것이고요. 예. 거기에 뭐 공무직까지 하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산하기관까지 굉장히 더 많을 거고. 저도 국회에서 정치를 하고 있지만은 국회 많은 기자들, 주요 언론사 기자들도요. 네. 소위 말하는 말찐 기자들 새로 와서 인사하면 네. 서너 번 볼 때까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죠. 명함을 몇 번 주고받아도. 그러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데 시장들이 뭐 여러 모임에서 볼 수 있겠죠. 다 악수다 합니다. 사진 다 찍고 사실은요. 그 다음에 시장이 행사 가게 되면 뭐 수행하는 사람도 있고 뭐 따라가는 거 있죠.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그거 몰랐다고 네. 또 뭐 유반이 되는 거죠. 얼굴은 알아도 이름 기억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름 기억해도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네네. 뭐 그걸 몰랐다고 한 게 했겠죠. 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 그 대검 산하에 있는 직원들 다 알았나? 이름도 한번 대보라 그래 한번 예. 거기서 한 말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 관련 얘기 좀 하죠. 네네. 참 한 세상에 부부를 함께 이렇게 정치 보복하는 정권은 김혜경 여사. 네네. 예, 예. 야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저는 87년 그 헌법 체제 이후 네. 국민 직선제 대통령제가 도입된 이래. 다 치열하게 싸웠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87년에 예. 노태우 대통령, 뭐 네. YSDJ, 네. JP 다 그다음 92년도에 또 뭐 YS, 뭐 DJ, 뭐 치열했지 않습니까? 90년 다 뭐 네. 목격하셨으니까. 예, 예. 그러나 그 이후에 네. 당선된 대통령이 낙선된 경쟁자와 더군다나 경쟁자의 배우자, 뭐 밥 몇 번 먹고 뭐 그걸 갖다 법인카드 썼냐 안 썼니? 뭐 저는 뭐 그 내막은 정확히 모르지만은 뭐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런 게 일부 있었다고 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 탈탈 털어갖고 낙선된 후보자 그 배우자를 이렇게 조사한 경우 들어보셨습니까? 아 들어보셨냐고? 아, 외국 사례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저 군사 정권 시절인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그때도 밖에서 제야에서 정권 타도 투쟁을 엄청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YS, DJ 두 분 전직 대통령들 김영삼, 김대중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권 잡았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돼갖고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후보, 김영삼 후보, 김종철 후보 조사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그분들의 배우자들 조사했다는 얘기를 전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예요. 김영삼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이 얼마나 그 라이벌 관계이셨고 그렇죠, 어? 그런 예.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당선되셔갖고 조사했습니까? 물론 그건 뭐 김대중 대통령이 정계 은퇴했다고 하면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사했습니까? 안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됐을 때 이해찬 후보가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지만 그런 일 없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또 노무현 대통령 마찬가지 전임자.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대북 송금 특검 해갖고요. 같은 당인데도 그렇죠. 또 예. 당내 우리 그 같은 우리 진보 진영에서 많이 비판이 많았죠. 그 문제가 많았던 이명박 대통령도 정동영 후보 조사 안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때 많은 문제가 있고 뭐 했었지만 안 했어요. 네. 그 이유는 뭐 다 우리 최근에 이런 게 다 아실 거고요.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 박정희하고 네. 전두환도 당사자는 조사하고 수사했지만 부인은 안 했죠. 부인까지 2호 요소를 건드렸나 예, 예, 안 했거든요. 그것도 그 다음 그 전 얘기죠. 그건 직선제가 아니었을 예, 때 예, 얘기니까. 예, 예, 예. 더군다나 그 당시 과거 선거는 돈 선거였지 않습니까? 많은 뭐 금품 오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 어? 뭐 차떼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후보 조사 안 했습니다. 그냥 밑에 실무자들은 책임지고 말았던 거죠. 하물며 지금 이런 게 선거법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본인이 자기 변명하는 자기에 관련된 얘기를 갖고 조사했다? 이런 일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이런 역사가 이런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게 대한민국 앞 정치 발전에 어떠한 그 악영향을 미칠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사실. 윤석열의 법치주의인가 보죠, 이게. 이게 법치인가 보죠. 이게 공정인지 이게 정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물론 뭐 흔히 보수 언론이나 지금 네. 야, 지금 여당에서는 아, 뭐 제대로 쓰면 처벌받아야 되지 않냐 하지만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참 걱정입니다, 사실 그분들이. 김건희 씨 얘기 잠깐 할까요? 네네. 네, 하여튼 뭐 워낙 바다 불성실해서 그 율사 출신으로서 사건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다 불성실. 뭐 처분 결과문 같은 걸 봐갖고 법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 내용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네. 국민 일반의 상식에 비춰봤을 때 네. 지금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뭐 관련자들이 다 처벌받지 않습니까? 네. 그게 상당 관련이 네. 있는 것처럼 의혹이 있는 것으로 좀 느껴지고 있는데. 네. 뭐 전 조사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장모에 관련해서도 예. 상당히 의혹이 밝혀졌고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네. 지금 뭐 양평 군수 출신의 김선교 의원이 그 아니 본인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더만요. 네. 윤석열 저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그 당시부터 그 당시 그 처리 잘해줬다고 오늘 뭐 그 지방선거 과정에서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여주 지검장 할 때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검장 조사 되겠습니까 그 사실은요? 0.01%도 조사할 가능성이 없죠. 이미 뭐 네. 그게 다 녹화가 돼갖고 촬영이 네. 돼갖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뭐 그 뭐 언론사 방송에서 네. 아침 뭐 특종으로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현실에서 지금 검찰이 하는 형태를 보십시오. 검찰의 경찰들이 윤석열 대통령도 고발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용히 싹 다 그걸 9일 이후에 무혐의 처리되겠죠. 뭐 100% 200% 장담합니다. 이거다. 윤석열의 법치주의 그게 예. 진짜 딱 까니까 알겠어. 윤석열의 정의와 공정. 취임 한 100일 되니까 다 드러나겠어요. 이게 뭐 흔히 말하는 뭐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우리 권력 잡으니까 응? 저 아니 그러니까 무권 유죄. 예? 그다음에 유권 무죄. 이거 아니겠습니까? 권력 있으면 없는 죄 없는 거고. 권력 없으니까 죄 있는 거고. 이런 거고. 뭐 이름을 좀 바꾼 다음 뭐 응? 저 유명 응? 그 무윤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 뭐 예. 하도 뭐 얘기가 많이 나와. 이재명은 죄가 있고 어? 이건 죄가 없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예, 예. 이렇게 해서는 진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며칠 전인가 하여튼 그 여권 인사하고 같이 봤는데 그 사람도 그런 얘기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 역대 보수 정권에서 이런 정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거 보수 정권 아닙니다. 검찰 정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일 겁니다. 네. 모든 검찰들이 다 지금 네, 요직을 장악하고 네, 예. 검찰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겠다 그러는데 자 지금 궁금한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도 궁금한 거는 저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이건 정치 사기극이나 마찬가지다 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궁금해요. 일단 저는 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재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민주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전면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고요. 네. 일단 뭐 국회에서는 정상적인 국회 절차에서 저희들 문제 제기를 해야겠죠. 네. 뭐 대정부 질문관이라든가 질문이라든가 법사위 상임위 또는 뭐 국정감사라든가 네. 또는 현안 질문이라든가 네. 뭐 또 예결위 또 현안 질문 있지 않습니까? 네.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네. 조사를 그런 그 문제 제기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런 것뿐만 예. 아니라 어쨌든 지금 매우 불공정하게 지금 법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관련해 갖고 뭐 일부 의원들이 특검법도 제 제출해 있고 네, 국정조사도 지금 제출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더 그 좀 상황도 좀 살펴갖고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뭐 구체적인 방책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 네네 뭐 예. 이제 시작이니까요. 시작이니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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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건 아니고 누가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밖에 얼른 나올 것 같아요. 언론에 뭐 그 비서가 비서가 얘기한 건데 그걸 마치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문제, 선거법 문제, 민주당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거법 문제니까 네. 만약 100만 원 이상의 네. 벌금을 맞게 되면 그 대선 때 들어갔던 국고 보정을 다 민주당이 토해내야 된다. 네, 그런 네, 말씀이시죠. 네, 저는 뭐 민주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민주당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와 네. 어쨌든 이런 뭐 굉장히 큰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냥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국민들을 좀 이해시키고 또 진상을 좀 제대로 밝혀서 알려줘야 될까? 저희들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채팅방에 계속 올라오는데 내일 다 모이자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내일 촛불 집회 이제 청계광장에서 6시부터 되는데 아마 계속
저도 저희들도 열심히 보고 있는데 네. 그 인원들이 계속 두 배 이상씩 늘어나고 네. 있고 시민들의 호응도 네. 좋은데 아마 내일에는 많은 분들이 청계광장에 모이시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듭니다. 자, 하여튼 다른 얘기 좀 잠깐 하죠. 일단 네. 네. 우리 저 정성호 의원님은 이재명 당시 의원이 당대표 됐을 때 아, 사무총장으로 갈 거야 그런 정설이 많았는데 전혀 생각이 없으신 모양이에요. 아, 네?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예, 예. 아니, 정치인이 예. 아, 제가 이제 국회직은 좀 국회식 운은 좀 있어갖고 네. 뭐 상임위원장 경험을 세 군데 했습니다. 예. 다 운이 좋다고 얘기하고 예. 특위위원장도 해보고 예. 했었는데 당직 운은 뭐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민생본부장을 했었습니다. 아, 민생본부장. 네, 뭐 당의 수석대변인도 했었고 원내수석부대표도 네. 했었지만은 네. 국회의원들이 뭐 당대표 원내부대표 빼놓고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게 저 1순위가 사무총장 아니겠어요? 2순위가 정책위장이고 예. 사무총장이 인사 예산 뭐 조직의 총 권한을 실무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대표나 최고위원의 지위를 받아야겠지만 그다음 이제 정책위장이고 어. 야당 정책위장은 사실 별로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여당 정책위장은 예, 예, 예. 근데 야당 정책위장은 여전히 권한이 많아요. 예. 더구나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도 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거짓말인 거 네. 되고 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선당후사고 또 이재명 대표가 잘 되게 하는데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계속. 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은 친명이 무슨 독식하고 당의 핵심적인 권한들 다 잡고 또 공천 확산할지도 모른다. 어?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판국에서 네, 네, 네. 또 탕평해야 된다는 요구하는 판국에 이재명 그 당대표의 뭐 최측근, 뭐 친명계 좌장, 뭐 35년 동지. 저게 싫어합니다, 사실은. 그런 얘기 듣는 제가 사무총장 맡게 되면 뭐 이재명계가 다 독식한다. 응? 최측근인 정성호 앞세워갖고 응? 공천에서 아무리 시스템 공천한다고 하더라도 응? 이재명의 의중이 관철된 그렇지. 네, 그런 공천할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거라 같아서 제가 안 한다 그랬습니다. 아 미리 얘기했어요? 네, 네, 그래, 이재명 대표는 하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몇 번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재명 잘 아시겠지만 예. 이재명 대표와 저와는 성격이나 이 행동 스타일이 다릅니다. 이재명 우리 대표는 굉장히 그 괜히 샤프하고 스마트하고 머리 회전이 빠릅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빠르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걸 과감하게 용기 있게 집행하는 스타일이죠. 정말 네. 정확한 상황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말 강력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 이게 이재명 강점이에요.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요? 저는 뭐 그렇게 썩 뭐 머리가 썩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는 남들은 좋은데 네. 너 아 너 뭐 머리 좋지 않냐고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스마트한 사람이 아니어서 판단을 좀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편입니다. 아, 예, 예. 신중하게 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신중하게 판단해도 여러 가지 그 후과를 많이 고민을 해요. 네. 좀 느립니다. 집행이. 그래서 좀 스타일 반대니까 아, 그래요? 서로 이렇게 서로 좋으네요. 조언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해주는 건 좋지만은 제가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판단과 결정을 집행하는 그 사무총장은 적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네. 제가 그런 걸 안 맡고 이재명 대표를 옆에서 조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낫지. 이재명 빨리 할 때 좀 천천히 하자. 제가 늘 이 대표한테 얘기하는 게 좀 예, 예. 차분하게 해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또 많이 또 들어라. 응? 더 듣고 판단하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뭐 친명 독식한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좀 약간 판단 좀 신중하고. 네. 그다음에 제가 레드팀 역할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 그 지명직 최고위원 두 분은 아직 임명 안 하셨고, 그죠? 조정식 의원은 상당히 좀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걸로. 굉장히 인물로. 뭐 합리적이시고요. 네네. 당무 경험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정책의장도 하셨고 사무총장도 하셨고 네. 또 선거 과정에 이재명 뭐 당대표 2년 오래되지는 않지만은 또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또 신뢰하는 사이가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최고위원들 네. 뭐 속칭 그 당내 비명계 여러 의원님들하고도 가까우십니다. 아, 가깝기 그래요? 때문에 저는 뭐 네. 그분 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뭐 일단 지명직 최고는 아직 뭐 지명직 최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많이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을 생각해요. 호남 과자, 영양 과자 뭐 이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네. 그 민주당의 어떤 지역적 기반 정치적인 그 지역 기반이 호남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예. 호남 출신의 여러 어떤 상징성 있는 분들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그 얼마 전에 박지원 실장이 나오셨는데. 네. 최고인 중에 한 사람은 호남에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뭐 그런 고민이겠죠, 사실. 친하다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뭐 굉장히 그 정치 대선배로서 네. 존경하고 뭐 정말 뭐 굉장히 탁월한 정치 감각을 갖고 계시죠, 사실. 네. 그 이제 그
시민들이라든 국민, 당원들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가 가장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사건이 몰아닥쳐갖고 이제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도 궁금합니다만, 이 뭐 당에다가 당원 존도 만들고 말이죠. 네네. 당원이 중심이 되는 당이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아주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개혁 정책들을 펼쳐 나가시는 것 같아요. 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그 당대표가 그 전당대 과정 또 당대표가 취임 이후에도 첫 번째 얘기한 게 국민 우선, 두 번째가 실용적 민생 개혁을 얘기했습니다. 국민 우선, 네. 그리고 국민들과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또 국민들 중에서도 우리 당을 적극 지지해주고 네. 당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당원 지지자들과 소통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요. 일부에서는 좀 걱정을 합니다. 소위 말하면 뭐 이재명 팬덤, 이재명에 대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강력한 또 적극적인 지지자분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냐 아냐 하는데 저는 그게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뭐 권리당원이 110만 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그런 적극 지지자분들의 목소리만 듣고서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럴 거라고 보지 않고 있고요. 네. 오히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재명에 대한 신뢰 그렇지. 또는 공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뭐 국회의원들이나 뭐 네. 최고위원들에 네. 대해서 문자 폭탄 보내거나 이런 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뭐 당원 존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뭐냐 얘기하고 비판하는 분도 당내에도 계셔요. 의원들도 계신데 아니 우리 당사에 당원 휴게실이 없습니다. 사실은 권리당도 와갖고 갈 데가 없어요. 다 사무실 딱 정해져 갖고 여기 사무총장실, 정책실 무슨 짓 다 정했는데 당원들이 와서 기다릴 방이 없습니다. 그 정경들이 다 또 지키고 다 지키고 있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런 면에서 당원들이 차 한잔 마시면서 와서 좀 기다리기도 하고 또 얘기도 하고 할 수 그런 공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원끼리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네. 더 많이 만들어야겠네, 당원존을. 근데 그건 뭐 여기가 임대료가 비싸고 임대료가 방이 없어 갖고 공간이 많지 않은데 저는 뭐 우리 이재명 대표가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네. 네. 앞으로의 어떤 계획 같은 거 들으신 거 있으시면 이재명의 개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혹시 그 예상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국민 우선 민생 제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민생 제일 역시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겠죠.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활동은 저는 크게 국회 의정 활동 그러니까 정부 감시, 네. 예, 입법을 네. 철저히 하게 하고 예산 잘 심사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서 의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전화 이재명 당대표나 늘 많이 느꼈던 게 네. 의원들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역구 활동이 미리 선거운동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당의 입장들을 설명해주고 지역 주민들한테. 민주당 169명의 국회의원들이 네. 자기 지역구에서 자기가 속한 그 직능단체에서 열심히 얘기했다면 당의 신뢰가 이렇게 떨어졌겠습니까? 제가 지역구 활동 많이 얘기하면 어떤 분이 아니 뭐 사선씩이나 돼서 지역구 활동하냐고 하는데 사선은 아니라 백선이 돼도 지역구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의원들이 시간 나면은 여의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그렇지. 지역구 내려가서 그렇지. 지역 주민들 만나야 되죠. 국회의원들 침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사실은 국회의원의 기본적 책무인데 저는 그 면에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야 국민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들이 뭐가 어려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걸 입법과 예산에 반영해야 되고요. 네. 예. 그런 면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국민 우선, 민생 제일 말씀하신 건 정확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네. 오늘 정성호 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시니까 시청자분들도 그냥 뭐 계속 정성호 의원님 응원합니다. 뭐 계속 이런 글이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당원전 설치는 신의 한 수라고 어떤 분이 네. 올려주셨는데 잘하신 거죠. 예, 예, 아주 뭐 하여튼 뭐 좀 개혁하고 잘하려 그러면 강성당원 뭐 팬덤이라 했던데 아니, 그게, 저는 이재명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는 게 네. 그가 국민들과 또는 국민 대중들과 당원들과 네. 소통해서 나온 것 같아요. 이재명이 전국에 수많은 95년, 1995년도 지방선거 시작된 이래 수없이 많은 기초단체장들이 나왔고 단체장들 나왔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이재명이 처음으로 무상급식, 무상기본, 무상생리대 공공 산후조리원 예. 왜 했겠습니까, 사실요? 자기 경험에서 바탕 둔 거거든요.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이분들과 소통하면서 그게 어려운 걸 아니까 그런 그게 민생이니까 그게 국민들 삶 아니겠습니까? 그걸 자기가 시장이 돼서 실행한 거예요. 네. 본인이 교복값 걱정하는 사람들 보고 밥값 걱정하는 점심값 걱정하는 사람 보고
누가 생리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겠냐 했을 때 생리대 걱정하는 여학생도 있었거든요. 어? 본인이 지켜봤고.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본인이 그 달동네 살 때 그 주변에 자기 누님이나 시집온 그 누님들 이웃들 봤을 때 산후조리 못하지 않습니까? 뭐 방 하나 칸에서 다 사는데 이런 분들 보면서 내가 시장에 대해서는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런 걸 없어줘야지 그게. 그래서 산후조리원 한 겁니다. 본인이 과일 한번 좋은 과일 한번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도지사가 됐을 때 아이들에게 응? 유기농 과일 줘야 된다. 다 먹어봐야 된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그 우리 당원전도 마찬가지예요. 당원들과 많은 당원들과 만났을 때 당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중앙대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본인이 느끼고 실천하는 겁니다. 사실. 그게 이재명의 강점이죠. 근데 그걸 팬덤이라고 이재명 지지자 모안해서 어떻게든 간에 공천 안 되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네. 네. 아니, 저는 뭐 그 과도한 주장들 같아요. 좀 그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재명 의원 그렇게 괴롭히던 그 의원 국회의원 분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뭐 반성 좀 하고 계시나요? 아니 그냥 뭐 좋은 뜻으로 잘 되라고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그런 점들도 고려하면서 네. 네. 아. 당의 단합을 네. 더 많이 애써달라 이렇게 그런 취지겠죠. 네. 별이 충청님이 정성호 의원님이 계셔서 희망이 보입니다. 민주당 할 수 있다. 민주당 합니다. 민주당 파이팅. 이재명 당대표님 존경합니다. 이런 글을 다들 뭐 다 좋은 글만 올 정 의원님 오시니까 그냥 다 좋은 글만 올라옵니다. 제가 저 친명계 좌장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저 우리 저 여담입니다만은 저기 저 우리 담당 PD께서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 출연이라서 제가 아 친명계 좀 빼주세요 라고 그랬어요. 저는 사실 그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저는 개파적 무슨 개라고 하는 거 그게 일본식 그 용어고요. 그럼요. 맞아요. 네, 그건 예.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예. 친명좌장 크크크 하라는 님이 그러셨는데 정성호 의원님 같은 분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승리합니다. 정성호는 찐이다. 정성호 찐편입니다. 이런 기대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지역구 저 육군자들도 자주 만나셔야겠지만 네, 네. 이제 민주당 당원들하고도 많이 소통하시면서 네, 네. 의견도 들어주시고 네, 네. 뭐. 그럼 앞으로 마지막으로요. 앞으로 정 의원님 역할 이재명 그 지도부하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뭐 조언만 하시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제가 그 뭐 사실 당대표께서도 몇 번 전화를 주셔갖고 네. 정 의원이 해야 되지 않겠냐. 정확한 표현은 형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했지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진짜 레드팀이 있어야 되죠. 사실은 이재명 그 우리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여러 가지 판단과 집행이 빠른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완벽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 정당은 시장이나 도지사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정당의 대표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하고 또 본인이 많은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지만 또 다 들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예. 또 국회 내에서 다른 의원님들의 목소리도 듣고 또 밖에 또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어가고 이재명 당대표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또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레드팀 팀장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뭐 그런 비슷한 그, 역할을 붙이면 내가 이름을 붙이면 예, 예. 이재명 레드팀 팀장 네, 네, 뭐. 민주당 레드팀 팀장 네, 이렇게 뭐 그래야 되겠죠. 네. 저는 뭐 그게 제가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네. 역할이고 아마 이재명 대표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까 네, 네, 뭐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뭐 기대들이 많고요. 잘 헤쳐나가시고요. 네, 네.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극복해 나가시고 국민들이 다 응원해 주고 싶고 어쨌든 뭐 네. 결국 정의는 이기지 않겠습니까?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네. 주인인 나라입니다. 네. 좀 국민들이 보고 있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이 네. 잘 판단해 주시고 평가를 해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아니 뭐 저희들이 좀 더 많은 거 더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저 임세훈 소장님께서 지금 웬 나 시간 나 해야 되는데 네, 네. 기다리고 계셔갖고 네, 네, 네. 네, 오늘 아, 귀중한 시간 내셔서 네. 고맙고요. 네. 오늘 아침 주옥 같은 얘기들 아마 시청자분들하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우리 지금 시청하신 분들 많이 들어오셨어요. 예, 네, 정성호 의원입니다. 네. 정말 늘 종론직필의 자세로 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뭐 어떤 정의를 또 말씀하신 존경한 유용화 교수님께서 진행한 이 프로그램 또 많이 봐주시고요. 네. 또 서울의 소리가 네.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또 정의를 지키기 위해 쓰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는 게 유용화 교수님과
또 서울의 소리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고 제 것만 유용화 생활정치 분들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용화 교수님의 그 생활정치를 뭐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부탁드리고요. 정말 유용화 교수님 정확하게 또 공정하게 사실을 지적하고 또 분석하고 판단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좀 자랑 좀 하라 그러니까 제 얘기만 하고 계시. 아, 제 자랑?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고맙고요. 또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제가 전화 드려서 또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정 의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